상사 특집 만인의 꿈 제46화 위험한 이상 낯선 꿈의 세상을 향해 영남 선비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있어. 자네가 뭘 알기에 그리 말하는 거지? 아, 노론의 울타리 안에 있으니 주워들은 게 제법 있나 보네. 임금은 어느 한쪽도 절대 놓지 않아. 당신네들은 절대선이라도 되는 건가? 자금의 조선에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할 수 있냐고. 전하의 마음을 신들이 우러러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신들이 끝내 석연치 못한 것이 있어서 부득이 만번 죽기를 무릅쓰고 의리를 거듭 나타내는 것이니 전하께서는 그 광망함을 용서하시고 살펴주소서. 함부로 말하지 마. 더 이상은 참지 않겠네. 지금 권력을 잡고 남인을 누르고 있는 노론을 편드는 게 아니오. 그들 역시 정치를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지. 지식을 탐욕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조선의 벼슬아치들이 다들 자기들은 정의롭고 백성을 생각하고 임금을 보위한다고 난리야. 우리도 그들과 똑같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건가? 우리는 그저 정치적 싸움에서 밀린 것뿐이라고? 그래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겠지. 정치는 눈물로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장재유 선비가 죽은 이유 역시 그러하고. 뭐라고? 네가 어떻게 재유가 죽은 이유를 알고 그러는 거야? 위험한 꿈을 꾸었기 때문이지. 재유 그 선비가 품어서는 안 될 것을 지니고 있었던데요. 네가 뭘 알게 그리 말하는 거냐? 재유의 죽음을 함부로 말하지 마. 넌 그럴 자격 없어. 뭐든 변하기 마련이지. 자격? 자격은 더욱 그러하고. 죽은 장재유도 죽을지도 모를 일을 계획하고 있는 가오리도 그렇고 다들 어찌 그리 위험한 꿈을 꾸는 겐지.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가온이가 뭔가 계획하고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알고 싶어? 알고 싶으면, 아니 제대로 오라버니 역할을 해보고 싶다면 자, 손을 잡으시오. 내 손을. 손? 손을 잡으라고? 응, 잡아. 나를 돕겠단 말인가? 뭐 말하자면 그렇소.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아니라 이 선비가 나를 돕는 거요? 내가 자네를? 이유는? 아, 말했잖소 방금. 아, 덧붙이자면은 나도 좀 궁금해서 그 꿈들이 어떻게 될지. 꿈이라니? 아이고, 잘나신 이선견 선비님 꿈은 말할 것도 없고, 죽은 장재유 번님도 누이 가오니도 또 있네. 효원하시까지. 어? 그래서 나와 함께하겠다는 말인가? 그렇소. 한편이 되겠다는 거요. 더 솔직하게 말하면 아오니. 에? 아오니. 에? 아, 가오니 그 아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소. 내가 가오니? 나는 혼자야. 성겸 오라버니는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유생들과 함께하지만 나는 혼자 싸우고 있어. 그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나와 손을 잡아? 왜? 그 지극한 오라버니 자리 뺏길까 겁나는 거야? 야, 너 설마 가온이 너 우리 가온이 마음에 두고 있는 거냐? 그렇소. 그걸 알게 된 건 얼마 안 되지만 아, 그 아이를 혼자 궁으로 보낼 수는 없지. 아, 이선비, 아, 솔직히 그쪽은 효원아씨를 혼자 사지로 보낼 수 있겠어? 뭐? 효원이 입궁했다고? 오늘 대비께서 마련한 연회가 있다더니 거길 참가하는 것인가? 효원아씨가 소율이라는 계집아이를 데리고 궁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그 무리의 일행에 가온이란 계집과 달통이란 전기수까지 끼어있다고 합니다. 효원이 이따금 고란의 여인들을 위해 이야기 공연을 하고 있다 들었다. 오늘 연회는 주상 전하께서도 참석하시는 것이니 대비께서 자리를 더 키운 모양이구만. 근데 영남에서 올라온 그 가온이란 계집도 그렇고 달통이란 이야기꾼도 수상한 점이 많습니다. 알고 있다.
그 천둥 벌거숭이 계집을 영남의 선비들은 물론 서인 여기까지 감싸고 보호하려는 듯한 게 좀 찝찝해. 그 달통이란 자도 경상도에서 쫓겨난 자입니다. 금하고 있는 이야기를 퍼뜨린다는 죄로요. 근데 그 전기수가 도성에 와서 만나고 있는 자들이 모두 우리가 뒤를 밟던 자들입니다. 확실히 수상하군. 이대로 있을 수 없다. 궁에 들어가 봐야겠어. 네, 분부대로 준비하겠습니다. 무진이, 무진이는 어디 있는가? 그 녀석도 효원이와 함께 입궁했는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어서 연회장으로 가자.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 주상전하가 납시기 전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 이제 끝나가는가 보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역시 사람의 마음이구나. 마음이라고요? 묘마마님은 어찌 제일 무서운 게 마음이라 하셔요? 산중 맹수인 호랑이도 죽은 귀신도 무섭고 칼든 협객도 무서운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하냐? 네가 아직 살아갈 날이 많으니 무서운 게 많은 거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살아보니 그러하더구나. 사람의 마음이란 너무나 나약하고 위태롭기 그지없다. 그래서 나 자면은 늘 흔들림 없는 뭔가를 찾고 있었지. 찾으셨어요, 마마님? 안 무섭고 흔들리지도 않는 거요? 그럼, 찾았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걸 말이야. 덕분에 내 마음의 위태로움을 다스릴 수 있었단다. 그래도 여전히 싸움은 계속되지만 말이다. 언제까지 싸우게 될까요? 싸움을 완전히 끝내기는 어렵단다. 멈출 수는 있어도. 주교님, 천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쁘게 서신을 씁니다. 조선에 정식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큰 배를 타고 앞선 과학기구들과 신기한 물건을 싣고 오세요. 수학과 의학을 잘하는 선교사를 조선에 파견하면 조선 임금님이 그를 곁에 머물도록 허락하실 겁니다. 제가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밀사로 선발한 자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른이 국경을 넘었다고 합니다. 묘마마님, 비단천 위에 적어보낸 편지가 결국 신부님 앞으로 도착했나 봅니다. 마부로 위정의 동지사 일행에 끼어가지 않습니까? 옷 속에 꿰매둔 게 쉽게 발각될 리가 없지요. 북경에서 육로를 통해 국경을 넘어오실 겁니다. 그럼 이제는 그분께서 도성까지 무사히 들어오시기만을 빌어야겠군요. 네, 그래야지요. 조선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편견을 이용하는 거죠. 예, 묘마마님. 화안당은 항상 물건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권력과 재물 가진 이들은 중인이라도 찾아오는 곳이니. 진귀한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라 2중 3중의 벽과 방으로 나뉘어 있고 곳곳에 배치된 잘 훈련된 모사들도 한둘이 아니니 이곳에 모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겁니다. 싸움은 누가 이기는 건가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보이는 게 다라면 살아남는 쪽이 이기는 거겠지. 숫자로, 결과로만 보자면 말이야.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도 존재하니까.
니놈이 뭘 안단 말이냐? 이 연애가 위험할 수도 있다! 대비마마의 명의십니다. 참석하는 자 모두 신분 확인을 철저히 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의 소란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고어란의 수상한 자가 무슨 소동을 일으킬지 알 수 없네. 나는 정당한 일을 하는 것이니 비키게! 자네가 계속 이렇게 길을 막는다면! 워워! 자네 흥분하지 말게! 여기는 궁안일세! 저들을 붙잡아라! 아, 무슨 소란이요? 신경 쓰지 마시고 갈 길 가시게! 자네는? 아까부터 큰 소리를 내어 무슨 일인가 싶어 와봤소. 보아하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하는 게 어떻소? 그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사람이 왜 여기 있나? 자네가 효원을 꼬드겨 일을 꾸민 것인가? 여전하구려. 그 옛날 성균관에서 그랬던 것처럼 흥분도 잘하시고 말도 함부로 막 뱉으시고 노론의 기세에 눌려 주랭낭을 친 자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떼거리로 몰려온 건가? 혼자서 감당하지 못해 만인이나 되는 선비들을 앞세운 거냐고? 내 지난날의 어리석음이 있으니 나를 업신 여기는 것은 상관치 않겠네만 우리가 행한 만인소를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없네. 하! 너희 영남이 요구한 노론 척결을 주상께서 거부하시니 이렇게라도 다시 한번 억지를 부려보시겠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겐가? 자네들이야말로 어지간히 두려운가 보군! 두렵다니. 우리 노론이 전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뭐가? 연회장에는 달통놈이 아니라 자네가 서야 할 것 같군. 거기까지만 하게. 나도 더 이상은 들어주기 힘드니까. 재밌네. 산중에 처박혀 글만 읽던 유생이 얼마나 대단한지 봐야겠는데. 야! 야! 칼을! 간신히 피했다. 나 역시 칼을 잡을 순 없다. 칼집이라도. 어이구, 이건 놀라운데. 몸놀림이 제법 빨라. 허나 그깟 칼집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만하시게. 차라리 여기서 그대가 죽는 것도 나쁘지 않지. 당신이 쉽게 가진 것이 내게 얼마나 중요했던 건지. 밀려난다. 이대로 밀려나다간 한눈을 팔 정도로 내 실력이 우습다 이건이야. 아참, 공격을. 기야! 어머, 저게 뭐야? 갑자기 사람이 칼을 휘두르고 있지 않은가? 설마 넘어진 사람한테? 누워있을 시간이 있고 참으로 여유롭구만. 기야! 치야! 온다, 굴러서 피해. 이쯤 하면 되지 않았나? 그만, 그만하라고! 웃기는 사례야! 피해야 돼. 돌뿌리, 하필 이럴 때 까 넘어진다. 이건 막을 수가 없잖아. 기야! 전하, 이제는 출발하셔야 합니다. 꼭 가야 하는 일인가? 그 바람 쐬실 겸 잠시 쉬어가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대비 마마께서 꼭 참석하시길 바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꾼들을 불러놓은 연회라고 했던가? 네. 내신 제가 들은 바로는 도성 밖에 떠도는 세간의 이야기를 모았다고 합니다. 풍속을 살피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창사 특집 만인의 꿈 제47화 한 사람의 꿈은 꿈이나 만인의 꿈은 현실이다. 저기 뭐야? 잠깐! 넌 뭐냐? 너도 한패냐? 아니 이게 무슨... 아니 무진이? 검술 상대를 찾고 계셨다면 말씀하시지 그러셨습니까?
비켜라. 네가 낄 자리가 아니니. 제가 이자에게 받을 것이 있어. 물러설 수가 없네요. 아니, 자네. 물러서라도 빠져있어. 걸리적거리면 밟아버릴 테니. 무진이, 너. 네가 나를 상대하겠다는 거냐? 니놈이 감해? 뭐냐? 니놈이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는구나. 너도 같이 없어지겠어! 받을 게 있다 했더니만 같이 보내주시겠다. 오호, 그 배려야말로 진정 양반집 아들내미 같네. 탁차! 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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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안 되겠어, 효나. 나라도 가서... 아, 가만 있어. 넌 지금 나서면 안 돼. 명심해. 무진이가 칼을 막아준 덕분에 선감 도령이 살았어. 효나, 이대로 무진이까지... 무진이를 믿어. 잘 봐. 백선비 쪽이 밀리고 있어. 이대로 수습이 돼야 할 텐데. 대체 다른 무사들은 뭘 하고 있는 거야? 엄판사 대감께서 니놈을 지나치게 아끼신다 했더니 역시 솜씨가 제법이구나. 칭찬인 건 알겠는데 썩 기분은 좋지 않군요. 이쯤 그만하시죠. 아직 거물 잡은 힘이 제법 센데 방어만 해서 될 일이 아니야. 뭐라도 해야겠어. 니까짓게 이래라 저래라 그 입! 내가 다물게 해주지! 기아! 온다. 지금이야! 임금께서 곧 도착하실 겁니다. 그쪽이나 나나 목숨부터 구하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후퇴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일까나? 일단 이 상황을 수습부터 해야겠구만. 자, 이리 화려한 검사를 보여준 우리의 무사들에게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드려야겠지요. 검수를 보여준 무사? 역시 백장 두둑한 달통 아저씨야. 무사들의 대련 시범으로 위기를 넘기려 애쓰고 있어. 고계단의 건무도 아니고 뭐? 저게 통할까 과연? 통하기를 빌어야지. 빨리 이 상황을 전환시켜야 해. 아유, 저, 검술? 이게 그냥 볼거리였다는 거야? 아유, 그치만 오늘 건물을 보여준다는 이야기는 없었는데. 아유, 나는 이야기 들으러 왔다고. 아유, 그러니까요. 자, 제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지루하실까 싶어 오늘 이야기의 한 장면을 미리 선보였사와. 참으로 실정 같은 대련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아유, 예. 자, 어서 아낌없는 박수와 갈채를 함성과 함께 쏴주세요. 아유, 잘했네. 대단해. 검보다 입이 더 빠른 자군. 임기응변이 통해서 역시 달통하재야. 다행이야.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어이, 송죽당 꽃꽃도련님, 인사라도 해야 하지 않나? 아, 오해하지 말고. 나 말고 저기 저 달통이란 전기수한테 말이야. 저렇게 애쓰면서 일을 덮어주고 있지 않은가. 자네는 어디 다친 데는 없는가? 뭘 그런 걱정을. 돌아가면 무술 연습이나 더 하시게 잠도 자지 말고. 이리 재미있는 건무 뒤에 이야기를 펼치려니 제 염통이다 벌러덩벌러덩 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 다행이다. 다들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 성겸 오라버니랑 저 무진이 녀석도 무사하고. 일이 잘 마무리됐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이제 달통아재의 이야기가 시작될 텐데 아직
임금님이 안 오신 것 같아. 곧 오실 거야. 우린 이제 시작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자. 전하의 백성들이 원통하고 애통함에 눈물을 흘리니 이간질했던 간악한 흉역을 처단할 뿐 아니라 선세자의 무고함을 밝혀내길 빌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니 저 전기수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비빈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 이 이야기가 단순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는 걸 느낀 거야. 전하, 왕위를 이어받으신 지 몇 개월 지났지만 시골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들 그 누구도 통쾌한 처벌을 받았다 들은 이가 없사옵니다. 단 한 사람도 말입니다. 임금님의 표정이 어둡다. 알아차린 것이겠지. 차마 말할 수 없고 감히 입에도 올리기 힘든 일을 멋대로 짓거리는구나. 어찌 이들을 그냥 두고 보고 있겠느냐. 저 부자 모두 자명에 처하라. 저 이야기는 필시 날 겨냥한 의도한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임금님의 손이 떨리고 있어. 당장이라도 달통과 소유를 향해 칼이 날아올 수도. 전하께서 이야기를 계속 듣고 계셔. 중단하라 명하지도 않으시고 자리를 떠나지도 않으신 채 이야기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계신 걸까? 당장 멈추어라. 저 아비와 계집아이의 목을 베어낼 수는 있으나 배후에서 이를 계획한 자들이 있을 터. 그만 일어나겠다. 대비마마, 주상 전하께서 옥체가 불편하시어 송구하오나 미리 자리를 드신다 하십니다. 그래. 주상께서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니니. 임금님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어. 알고 계신 거다. 그 일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야. 이제부터 시작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자. 결국 나가시는구나. 이만하면 됐어. 하얗게 질린 비빈들을 수습하는 건 내 몫이야. 대비 마마께 설명드릴 준비는 이미 다 해뒀어. 하이! 종우 자네가 고란에서 이선점 부자와 맞닥뜨렸단 말인가? 허참!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하필 궁안에서? 그것도 효원낭자와 함께라니! 아휴, 이거 참 놀랍구먼! 어? 판사가 감쪽같이 나를 속였어. 이건 우리 가문을 욕보인 거네. 효원이를 몰래 경상도에 내려보냈다 했을 때부터 이상했어. 헤헤헤헤! 허나 너무 노여워 말게. 그래도 그 달통이란 놈의 기지 덕분에 자네가 낭패를 면했지 않나? 하, 이래저래 볼만한 연애였군. 내 직접 보지 못해 아쉽네 그려. 그 전기수 분열을 제일 먼저 잡아들였어야 했는데. 그래서 배후를 조종한 인물이 이선겸이라는 것도 밝히고. 효원아씨가 이선비 그자와 가온이라는 계집과 함께 이번 일을 도모한 게 틀림없습니다. 정우 자네 아직도 이선겸이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있는가? 아유, 그자는 아무런 힘도 없네. 한때 성균관에서 우리하고 수학했다고는 하나 그때도 그렇고 우리와는 급이 다르지. 무진이 그놈이 정우 도련님께 칼날을 겨누다니 그놈부터 손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두지 말게. 어이? 주상께서도 그 연애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고 계시지 않나? 이야기의 재미는
언제나 반전에 있지 않은가? 어? 여전히 우리에게 유리한 싸움이네. 너무 캐죽지 말자고. 자네 말이 옳네. 저기 저 가운데 턱 꿰고 앉아있는 사람. 저 속을 모르는 살쾡이 같은 엄판사. 저 능구렁이가 어떻게 나올지 먼저 지켜봐야지. 그날 이후로 자취를 감추었다고? 이야기꾼 달통 그놈이! 예, 소율이라는 계집아이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백선비님. 그렇겠지. 그 아비가 딸을 데리고 멀리 달아났을 거네. 그게 아니라면 누군가 꼭꼭 숨겨두고 있을 테지. 혹시 이선겸 그자가 그들을 빼돌린 게 아닐까요? 이선겸 그자는 성안에 마땅한 거처가 없다. 효원이가 선겸이를 돕고 있겠지. 그래, 효원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을 수도 있어. 엄판사 대감 댁에 숨겼을 리는 없고. 어디에? 백선비님, 조사람 명하신 매분구가 떠돌이 장사치로 가장해 양반집의 안방과 별당은 물론 중인 천민 할 것 없이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나라에서 그 많은 불온한 소책을 안방으로 나르는 것도 모자라서 그 유상한 식물을 만들고 있었다고. 예, 도성에서부터 먼 시골의 어리석은 농부와 무지한 촌부까지도 그 책을 업문으로 베껴 신명처럼 받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제 더욱 확실해졌다. 그 여인을 문초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캐내야 한다. 예. 환당. 틀림없이 그곳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있어. 남인의 영수 좌의장 하창수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를 깡그리 몰아낼 수 있어. 엄판사 대감 역시 지금의 자리를 위협받게 될 것이다. 아니, 주상께서 가온이를 궁으로 부르셨더니 그게 사실인가, 이 녀? 그렇다네. 그날의 연회는 위험천만이었네만 가온이의 뜻이 통한 것은 맞네, 선겸이. 가온이의 안전은 보장되는 겐가? 행여 그날 일을 추궁하시려고. 주상께서 어찌 나오실지 걱정되는가? 옳은 일이라고 해서 늘 승리하는 건 아니니까. 때로 의라는 것은 너무 멀어. 아득히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자네의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네. 만인손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하고 싶네. 전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온이를 부르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다만 한 가지, 주상 역시 아버지를 잃은 소년이었다는 걸세. 그 아버지가 국본이었을 뿐이었고. 자네 그 말은 가온이도 정치적 희생양이 된 어린아이였음을 주상께서 알고 계신다는 건가? 그렇다네. 그날 연회 자초지종을 조사하셨고 그리하여 가온이를 직접 보고자 하셨네. 미안하네. 아니, 무엇이 말인가? 변명으로만 들었네. 이해하지 못했어. 가온이를 지키기 위해 사실을 숨기는 이유. 아, 아닐세. 제 이유도 그러했네. 하나 지금 생각해보니 제유 말이 맞았어. 내가 가온이를 너무 약하게만 봤네. 감정적이었어. 자네의 진심을 알겠네. 가온을 보호하고자 했던 송죽당 어르신들의 심정도. 아니야, 가온이가 좀 더 일찍 숨겨진 진실과 마주해야 했어. 그러고 보면 제유는 나보다 더 가온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군. 자기 자신도,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이야. 제유의 죽음은 참으로 안타깝네. 그런데 그 오서방은 어떤 사람인가? 자네 화한당의
자녀 부인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나? 창사 특집 만인의 꿈 제48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무엇인가. 이제 다 끝났어. 오늘만 지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는 무과 응시를 준비하고, 가온이 그 아이는 설마 산중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겠지? 아닌가? 그 할미와 만복이가 가온이 기다릴 때지. 예, 아니, 아이 무진영님이시오. 여기서 뭐 하시오? 에? 아이, 보면 모르겠냐? 놀이개 고르고 있구만 뭐. 놀이개? 그 형님이 하시게요? 내가? 됐다. 지나가다가 그냥 눈에 들어와서. 에따, 하필이면 여인네 장식이냐? 아, 여기 볼 게 허벌나게 많다. 에이. 형님이 정인이라도 생기신 모양입니다요. 어허요. 한강 가보구나. 농 던질 시간도 있고. 에이, 뭘 그런 섭한 소리여. 아, 지금도 엄연히 일하는 중이란께. 일? 뭐 찾는 사람이라도 있는 게냐? 여기를 어슬렁거리고. 그렇지. 아, 형님 저 오늘 계집아이 하나 딴 곳으로 옮겨주면 되는데. 아, 갑자기 일이 바뀌는 바람에. 바뀌었다고? 무슨 일인데? 아, 우리도 아직 몰라. 아, 유시까지는 비밀이라는데 대체. 아, 뭐 노출하지 않겠다는 거지.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려고. 백정호 그 야심 많은 자가 쉽게 물러날 리 없지. 일을 꾸미고 있어. 설마 가온이를? 아무래도 백정호 그 자가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영남에서 전해진다는 비밀 서책을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손에 쥔 게 그것이었으니 아마 그때부터 그 자가 전부터 꼬리를 밟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구도 지하 성소를 쉽게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러 알려주지 않은 이상은요.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대비를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만약 그들이 이곳을 찾아낸다면 신부님은... 맞습니다. 신부님을 이 땅에서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신부님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광군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저희가 먼저... 백정호 그자가 벌써 사람을 깔아놨을 겁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 도리어 일을 그르친다면... 마마님, 효원아씨의 도움을 받는 건 어떻겠습니까? 효원아씨라면 도와주실 겁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 아이까지 연루되게 할 순 없어요. 효원아씨라면 신부님을 안전하게 모셔갈 수 있습니다. 이 일에 효원아씨의 책임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 아씨가 장재효 선비님께 화한당을 소개한 이후 백정호 그자가 꼬리를 밟았으니까요. 그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일은 하지 맙시다. 천주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묘마마님, 지금은 신부님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떻게든 안전한 장소로 모셔야지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오려면 아직 멀었나 봅니다. 더 오래 참고 더 많이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내 인력을 통해 알아보았다. 주상 전하께서 널 찾으신 건 너의 이야기를 듣고자 함이야. 그러니 너무 두려워 말아라. 가온아, 선겸 도련님 말이 맞아. 네가 생각하는 그런 끔찍한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야. 죽음이 두렵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거야. 이제 나는 진짜 조선의 왕을 만나게 되었어. 참, 가온아! 어? 궁으로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효...
아니, 효원아 씨, 이건 정말 아니지 않아요? 아, 이거 정말 꽃분홍 쪼고리에 다홍치마라니, 이거 정말 불편한데. 아, 오라버니, 이렇게까지 해야 해? 조선의 지존을 베러 가는 길이다. 그러니 불편해도 좀 참아. 사내 아이 모습으로 거란에 들어가려 했느냐? 아, 참나, 임금만 봐 뵙기 힘드네. 어허, 그 말투도 조심하거라. 그분은 너의 동무가 아니다. 연회에서의 일도 그렇고 너를 노리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아, 그만, 그만, 됐고. 아, 이제 보니 성경 오라버니 잔소리도 할미 못지않네 뭐. 나 이제 갈 거야, 비켜. 에이, 거추장스러워 죽겠네. 어? 이건 효원이 네가 타고 온 가마잖아. 맞아. 하지만 오늘은 네가 궁까지 타고 갈 가마야. 뭐? 내가 가마를 타고 가라고? 응. 이거 왜 이래? 든든한 내 이 두 다리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너의 안전을 위해서다. 무진이 널 호위할 거야. 아, 이거 참, 홀린 날이나 타볼 가마를. 죽으면 꽃상여를 타보려나? 아, 생전 안 하던 걸 하려니까 좀 긴장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넌 내가 아는 조선 여인 중 제일 용감한 여인이야. 잘할 거야. 걱정 없어. 가훈이는 잘 해낼 거예요. 주상 전하 앞에서도 평소처럼요. 그대는 언제나 굳게 믿어주는구려. 그렇게 누군가의 힘이 돼주고. 제 짝꿍이니까요. 처음으로 마음이 통하는 제 동무요.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땐 우리 모두가 벗이 될 줄 몰랐어요. 벗이라. 나는 그대에게 그렇게 칭해지기는 싫은데 말이오. 벗이 아니라 그대의 정인이 되고 싶은데. 제유 도련님이 그렇게 가신 거. 아, 그대의 잘못이 아니오. 제유는 현실과는 다른 세상을 갈망했고 그게 음모가들의 올가미에 걸려든 이유였어. 무진은 이를 두고 위험한 꿈이라고 명명하더이다. 위험한 꿈? 하지만 그런 위험한 꿈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아닌가요? 힘? 그래, 힘이다. 효원낭전 북촌으로 돌아가야죠. 근데 가마를 가훈에게 주었으니 어떻게... 자묘 부인께서 가마를 보내셨어요. 우선 화안당으로 가봐야 해요. 아, 자묘 부인이 가마를 보냈다고요? 네, 제게 긴히 전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가훈이 돌아오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아, 네, 그리하세요. 저도 인혁을 만나러 가야겠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네, 도련님. 아, 그런데 화안당은... 화안당은 모두와 연결돼 있다. 자묘 부인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인물인데. 너는 감히 조정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과인을 모욕한 대역죄인이다. 죽기를 각오하지 않았다면 어찌 그 같은 일을 도모할 수 있었겠느냐? 전하께 없어 내리시는 명이라면 죽음인들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왕 소녀를 이 자리로 부르신 큰 은혜를 내려주셨으니 전하께 마음속 말을 올린 후 그 명을 받잡겠습니다. 그리 허락해 주십시오. 네가 그날 연애를 연 까닭이 나를 보고자 함이었다고?
내게 할 말이 있다는 말인가? 예. 오직 임금님만이 들어주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만이 들어줄 수 있다. 그 말은 네 가슴속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자가 오직 과인밖에 없다는 말이냐? 전하께옵서는 영남 선비들이 올린 만인소를 들으시며 흐르는 눈물을 닦으셨고 목이 메이셔서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하셨다 들었습니다. 그대들은 들어라. 비록 내가 조선 땅의 임금이지만 한 집안의 평범한 자식으로서 부자 사이가 이보다 더할 수는 없었다. 이런 안타깝고 비통한 일을 위해 천리를 한달음에 달려와 이리 나를 위해 애쓰니 참으로 눈물겨운 충신들이 아닐 수 없다. 그래, 그러했다. 나는 보위에 올랐고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이후 그토록 오랫동안 마음을 열고 아버지 이야기를 한 기억이 없다. 그 선비들과 마치 한 집안의 부자 사이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녀 또한 그 누구와도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아버지에 대한 기억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까지 되찾았습니다. 잃어버린 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기억을 되찾았다고? 예. 네가 목숨을 걸고 그토록 나를 만나고자 했던 이유가 이것이었느냐? 궁에 들어와 먼저 올린 두 서책이 이에 관한 내용이고. 그 서책의 하나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국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저간의 사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또 다른 책은 대역의 죄를 짓고 처형당한 영남의 의로운 선비 두 사람, 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죽음을 기록한 책입니다. 대역의 죄를 짓고 처형당한 영남의 의로운 두 선비? 예, 지금의 전하께옵서 보위에 오르신 해입니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마마님. 그래요. 오늘 모임이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 인사를 드려야지요. 별일 없을 거야. 그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임금께서 그 자리에서 날 죽이려 하실지도 몰라. 아, 그럼 도망쳐. 너 잘 뛰잖아, 산중이라 생각하고. 너 지금 농담이 나오냐? 내가 가는 길이 영남의 선비들이 행한 일을 더 망치는 길이라면, 송죽당 어르신과 성겸 오라버니에게 해가 가는 일이라면. 제대로 가고 있으니 임금께서도 널 보고자 하는 거다. 주상께서 널 죽이려 했다면 넌 연회장에서 이미 저 세상 갔어. 산에서 호랑이 봐도 눈 한번 깜짝 안 하더니 손 겁쟁이구나, 가온이 너. 뭐? 떨리긴 떨리겠네, 임금 앞이라니. 그래도 임금이 그 아이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겠지? 안 봐도 뻔하다. 신나서 날뛰는 모습이 참으로 볼만하겠어. 아, 그러고 보니 이걸 전해주지 못했네.
2차 특집 만인의 꿈 제49화 꿈꾸는 자만이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다. 그런데 효원아 씨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백 선비님. 그 가온이란 계집과 같이 지내고 있다 합니다. 그날 연회도 효원이 대비마마를 움직여 가온이 그 아이의 판을 깔아준 게 아니더냐? 예. 화한당의 자묘부인 역시 대비마마의 처소에서 그 연회를 주청하며 음식과 술을 준비했습니다. 그래? 그거 참 재미있군. 대비마마와 자묘부인 그리고 효원이 그들이 모두 나서서 가온이라는 아이를 도운 셈이야. 묘하게 연결이 돼 있어. 참, 인혁이 반촌 새 책방에 책회 오서방과도 만난다고 했었지? 네. 서학에 관심 있는 그자가 처음엔 서책을 그들의 남산 강학회에 가져가 퍼뜨린 것 같습니다. 그 모임에 오서방이 더러 참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오늘 밤이면 그 견고한 조직의 얼굴이 드러날 것이야. 조용하게 처리해야 하네. 아주 조용하게. 예, 나으리. 엄판서 따님의 가마가 사라지면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그래. 이제 내 손 안에 들어있다. 화한당의 진짜 모습. 맹산댁과 오월이는 내가 타고 왔던 가마를 따르게. 예, 아씨. 예? 그게 무슨 아씨는요? 난 다른 가마를 탈 것이야. 예? 다른 가마라니요? 그럼 저는 아씨 가마를 따라가야지요. 그러면요, 아씨. 오월이와 저는 당연히 아씨를 따라... 시간이 없어. 그래야 하네. 그래야 그분이 이곳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어. 그분이라니요? 대체 그분이 누구신데 아씨가 이렇게까지... 네, 아씨. 저도 아씨를 혼자 두고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소인이 잘은 모르지만 아씨 위험한 일을 하시려는 게지요. 난 괜찮아. 가마꾼들은 모두 묘마마님을 호위하는 무사들이니 걱정 말고. 자네들이 그 가마 앞에 서야만 그 일을 무사히 마칠 수 있어. 도와줘. 그럼 아씨는요? 아씨는 어떻게 하고요? 너무 위험합니다요, 아씨. 어서, 제발 서둘러야 해. 그럼 오월아, 너도 어서 가. 부탁해. 아씨! 그래도, 어서 오르시죠. 참. 화한당에서 나가는 가마는 셋입니다. 이곳은 늘 지체 높은 마님들과 조정 관료도 다녀가는 곳이죠. 평소와 같이 후문과 정문으로 나누어 빠져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네가 나의 죽인년에 영남에서 올라온 상소에 나로부터 죽음을 명받았던... 예, 그러하옵니다. 그 해에 주상전하의 선친 되시는 사도세자의 억울한 죽음을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가 처형된 송성비 부자가 제 할아버지와 아버지십니다. 그랬더냐? 그러면 그 선비들의 가설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저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영남에서도 휘시하며 제 존재를 숨기셨습니다. 사도세자와 관련된 사건이니 어찌 입에 담을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 전 영남의 선비들이 공론의 이름으로 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말하며 그 죽음을 명백히 밝혀달라 요청했다. 의리를 분명히 말하고 형벌을 통해 그 책임을 물어야 했지만
나는 이를 참아왔다. 고위에 앉은 군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가 오늘 나를 찾아와 이리 물으니 내 실로 잠시 정신이 아득하구나. 대역죄를 뒤집어쓴 제 조부와 아비는 지금까지도 복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 부위에 오른 그 해는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고 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거론하지 않기로 했던 선왕전하와의 약속도 있었다. 노론의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때 나는 시간이 필요했다. 먼저 힘을 키워야 했으니까. 영남의 선비들은 그때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민심이 곧 하늘의 뜻임을 알기에 의리와 기계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전하께 다시 만인소를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그들은 한결같았다. 그리 참혹한 일을 경험했지만 다시 내게 와 만인의 소리로 부르짖었다. 하나, 나는 또다시 그들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다들 알고 있습니다. 전학께 없어 보위에 오르시고 조금씩 손 내밀어 주시며 하나씩 이루어 가신 것을요. 그러니까 영남의 선비들도 소녀도 계속 꿈을 꿀 것입니다. 원하는 바를 곧바로 이루진 못해도 그 꿈을 바로 볼 수는 없어도 절대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가마를 수색해라. 내가 가마 앞으로 가마. 이건 사람이 아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지퍼로 만든 사람의 형상입니다. 속임수다. 화안당에서 빠져나간 나머지 가마를 추적해라. 엄대갑댁 영예가 탄 가마, 그 가마의 신부가 타고 있을 겁니다. 잠깐, 그게 아닐 수도 있어. 혼란을 주려는 속임수야. 화안당의 모든 출입문에서 동시에 나간 가마가 셋이다. 이제는 두 개가 남았어. 나머지 가마를 모두 세워라. 거부하거든 검을 써서라도 신부를 밝혀내야 한다. 지금! 가마를 내리지 말고 도성을 돌아라. 뒤를 따르는 저자들을 유인하며 시간을 끌어야 한다. 막혔습니다. 가마를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용히 가마를 내린과 동시에 칼을 뽑아야 한다. 뭐야? 무슨 일이? 누구? 아직 가마에서 나오시면 안 됩니다. 몸을 놔주... 이보시오! 이보시오! 이게 대체... 웬 놈이냐? 소리를 칠 수가 없어. 이런! 아씨가 칼에 맞았다! 저놈들을 잡아라! 뭐지? 칼이 날 찔렀다가 빠져나간 거야? 비가 계속... 이 가마의 주인 역시 탈원한 것 같습니다! 판자를 확인하자마자 일제히 사라졌습니다! 너희들은 나와 같이 간다! 첫 번째 가마를 후위해야 한다! 눈이 흐릿해...
움직일 수가 없어. 이 밤에 효원이 화안당으로 향했다. 자녀 부인은 상제를 모시고 있는 천주교인이다. 효원이 그들의 비밀을 알고도 지킨 것은... 제유 도련님은 더 깊이 알고자 했어요. 서역에서 온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건을 보고 싶어 했고 더 많은 진리를 알고 싶어 했어요. 맞소. 그들을 뒤쫓던 자들에게 제유가 당한 겁니다. 그런데 효원 낭자는 어떻게 자묘 그 여인과... 제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알려주신 분이에요. 가오니와 제유 도련님이 저의 벗이듯 묘마마님은 제 인생의 벗이자 스승이십니다. 전 그분을 믿어요. 인생의 벗이자 스승... 하실 말씀이 있다 하셨습니다. 화안당에 가봐야 합니다. 가마를 보내셨어요. 이런, 이건 분명 뭔가 있어. 그렇지 않고서야. 아이고, 이게 원래 아프지. 낭자, 눌러. 효원 낭자. 낭자, 이게 무슨, 괜찮으십니까? 의원은? 의원은 어디 있습니까? 아직 오지 않은 겁니까? 아이고, 왜 나 아유, 저 피 좀 봐. 오셨네요. 드디어. 왔어요, 의원이? 어디? 아니, 오다니요.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 제가 기다리던 사람이요. 의원이 아니고... 도련님이요. 도련님이 오셔서 좋아요. 정말 좋아요. 좋다니요. 지금 그 말이 도대체... 낭자, 안 돼요, 이대로는. 가요, 가야 해요, 의원에게. 이미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고요. 아니요. 마세요. 도련님이 너무 힘들어요. 효원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더 힘들어. 이렇게 피 흘리는 너를 이렇게 보고만 있는 게 너무 아프다고. 그러니 제 곁에 있어주세요. 효원아, 영남 유랑기도 인물전도 가온 영웅전도 아직 끝내지 못했는데 바다 건너 외나라도 전국도 가보지 못했는데. 효원아, 그리 불러주시니 기뻐요. 제가 도련님 앞길에 방해물이었나요? 효원아,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너는 나에게... 진짜... 참으로... 운이... 좋았습니다. 효원아! 그대는
우아한 규방의 만임이 아니라 연정 소설과 가온 영웅전을 쓰는 문객으로 사시오. 세상을 두루 유람하는 풍류 호걸로도 살아가시오. 그러시오. 내 너의 억울한 심정을 다 헤아릴 수 없음에 미안하구나. 찢어질 듯이 원통했겠지. 미리 너를 불러내 보듬어주지 못한 것도 안타깝기 그지없구나. 아니옵니다, 전하. 이리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황공할 따름이옵니다. 과인이 비록 만 명의 선비들이 부르짖은 것에는 바로 답하지 못하였으나 내 너의 일은 지금 당장 바로 잡아주겠노라.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너희 집안은 내가 복권시켜주겠다. 전하, 참말이시옵니까? 참으로 감사옵니다. 그동안 떳떳이 다니지 못했을 터 이제는 당당히 한 집안의 여인으로 살아가거라. 감사옵니다. 감사옵니다, 전하. 효나, 이제 됐어. 사내도 아닌 계집인 내가 우리 집안의 명예를 회복했어. 아버지,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제가 해냈습니다. 아, 이 문을 다시 나서는구나.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빨리 가자. 효원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성겸 오라버니도, 그리고 무진이도. 특집 만인의 꿈 제50화 우리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세상 궁금한 게 많던 아씨가 이제 헐헐 날아 그 꿈을 이루겠군. 잘 가시오, 낭자. 명예는 우리의 신념과 선택, 행동의 결과물이었고 부드러움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니었소. 저 높은 하늘과 별, 바다 건너 그 너머의 세상을 꿈꾸는 그대로 인해 내 품은 세상이 더 넓고 깊어졌음을 고백하오. 성겸 오라버니, 나 돌아가지 않아. 여기 있을 거야. 난 여기 도성에 있을 거야. 어, 이곳에? 산채에 돌아가지 않고? 응. 스님을 돕기로 했어. 반촌에도 사람이 필요하고. 아,
하지만 고향에도 널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아. 널 기다리는 이들도 있고.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지. 하지만 그곳에 가면 아직은 힘들 것 같아. 전처럼 산을 타고 사냥하고 약속해던 가온이로 살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가온아, 내가 네 마음을 너무 몰랐구나. 하지만 기억해. 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힘들면 꼭 돌아오고. 고마워, 오라버니. 그리고 이거 받아. 이게 뭔데? 효원이가 쓰던 거야. 완성하면 좋겠어. 응? 책? 효원이 책을? 영남 비망록? 아, 이걸 왜 내게? 오라버니가 완성해. 효원이도 그걸 바랄 거야. 아, 글이라고요? 그대가 글을 쓰고 있다고요? 뭘 그리 놀라세요? 글이 단지 사내들의 전유물은 아니잖아요. 더구나 지금은 온갖 다채로운 문장들이 세상에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아, 그건 그렇긴 하지만. 이건 일종의 영남 여행기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보고 듣고 만난 영남에 관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거든요. 아, 놀랐군요. 여인이 쓰는 영남 여행기라니.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는 이곳에 그다지 흥미가 있지 않았는데, 생활하다 보니까 어디든 이야기가 숨 쉬고 있더라고요. 잊지 않기 위해 일기 쓰듯이 기록하고 있어요. 북학파 박지원 선비께서 쓰신 견문기가 있죠. 그가 연경에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열하일기는 내 필사본을 구해 읽은 바가 있지만, 제 영남 비망록도 그 같은 글이에요. 다 쓰면 선겸 도련님께도 보여드릴게요. 그럼 혹 저도 등장합니까? 미리 알려주면 재미없잖아요. 비밀이에요. 나는 출사의 뜻을 벗어던지고 은둔자로 살고자 했소. 그러고도 어줍지 않게 선비의 의리를 흉내내며 나를 포장했소. 내가 품었던 대의는 모순이었고, 난 내가 쳐놓은 울타리도 넘지 못한 겁쟁이였어. 지금은 나 홀로 돌아가지만 나는 다시 이곳으로 올 것이오. 내 두꺼운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짜 내 모습으로 그대 앞에 오리다. 이제 정말 돌아가려나 보군. 무진.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네. 마음이 아직 여기 머물고 있다면 몸도 이곳을 지키는 게 나을 것도 같은데. 뭐 하나 시원스레 해결된 게 없지 않은가. 천하의 강산은 넓고도 큰데 겨우 한 모퉁이를 보고서 온 천지를 보았다 생각하지 말라. 이제 겨우 한 모퉁이를 보았으니 시작일 뿐이란 건가? 내 검 쓰는 일은 자신 있지만 문자에는 좀 약해서 말이야.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어. 돌아가 다시 시작할 거야. 다음에 도성에서 만날 때는 내 어사화를 쓰고 있을 것이네. 오! 이선겸 선비께서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게 뭔지 드디어 알게 되었구만. 하루라도 빨리 볼 수 있길 바라네. 이제야 비로소 말이 좀 통하게 된 것 같거든. 나도 동감이네. 저들의 칼날이 두렵다고 뜻을 풀어드릴 수 없지. 좋아.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네. 저 가온이를 잘 부탁하네. 더 이상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게 말이야. 갑자기 닥쳐. 아니 그 참 황송하군. 오라버니에게 허락받은 셈인가? 자네야말로 그곳에서
혼자라고 너무 적적해하지 말게. 아, 그럴 리가. 아, 그리고 그때 말이야. 복면순 자네와 결었었지? 어. 자네 검술 솜씨도 꽤 쓸만하더라고. 아. 아, 술이 달달달아. 응? 현육은 좀 짭니다. 아, 아 이복의 조부사. 아, 달라진 건 없네. 이모 의리로 임금의 정리를 파고들어 만인이 넘는 연명상서를 올렸다 하나. 영남은 여전히 변방이야. 네, 그렇습니다. 감사히 영감. 주상께서 손을 잡고 등을 두드려 주었다 하나 아직 조정의 분위기는 노론의 판이 아닙니까? 아, 한동안 잠잠하겠습니다. 아이, 아직 안심하긴 이르네. 안동에서 곧 도회가 열리지 않는가? 지난 만인수의 경과 보고나 다름없어 상황을 고려하려는 것이지. 듣자 하니 네 군데 도읍에 통문을 다 돌렸다던데. 네, 영감. 전하께서 내려주신 비답을 그날 모인 영남의 모든 선비들에게 널리 알릴 테지요. 아, 그러니 하는 말이네. 아, 저들이 빈손으로 내려온 것 같으나 보이지 않는 임금의 격려와 조정 일부 인사들의 지지를 안고 돌아왔어. 안동 부사인 자네는 향교부터 정확해야 하네. 그럼, 그럼. 그럼 그 서원은 어떻게? 이 유생들의 움직임은 항상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어, 서원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게야. 눈여겨봐야 할 것도 많고. 에이, 하지만 소요 경비를 충당하려면 서원 재정이 확보돼야 할 테지. 그러면요, 그러면요. 제 아무리 서원의 경제적 상황이 양호하다 해도 현물이며 서원전이며 지방관인 저를 통하지 않고는 재정 지원이 어디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달래고 어르기만 하지 말고 한 번씩 직도 휘둘러야 한다네. 지방 순영인 자네가 시골 선비들이 눈치만 봐서야 되겠나?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 서학이 난리를 치고 남인이 발악을 해도 세상이 어디 그리 쉽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요? 이 세상은 아직 혼돈이요. 우리가 굽히지 않고 버티며 겨루고 있는 상대는 모종의 음모가들도 조정의 책략가들도 아닌 어쩌면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는 이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소. 하나 우리의 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은 앞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오. 그러니 나는 계속 믿어볼까 합니다. 명중이요! 명중이옵니다, 전하. 새로운 제도와 문화가 힘을 얻고 꽃을 피울수록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들의 반발은 거센 법이지. 새로운 세상을 향한 젊은 꿈들의 열정이 뜨거울수록 그것을 향한 저항도 더 강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분명 새로운 기회의 시대입니다. 그렇겠지. 하나 나에게는 위기의 시대이기도 하다. 명중이요! 전하, 또 명중이옵니다. 그러니 새로움을 만들어갈 인재를 기다리는 것이다. 선대왕의 탕평 사업을 계승하는 것이 곧 내 고심이다. 당에 치우치지 않고자 하는 내 뜻을 이해하고 같이 조선을 이끌어갈 인재. 도광아! 도광아! 예, 전하. 부르셨습니까? 아직인 것이냐? 그 젊은이 말이다. 꼿꼿한 학 같아 보이나 뜨겁던 안동 선비는 아직 소식이 없느냐? 예, 그러하옵니다. 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 기다리고 있자니 내 조바심이 나는구나. 인내심 하나 끝내주는 분이 그걸 못 기다리십니까? 그런가? 하게야, 자네를 그 멀리 보내놓고도 몇 년을 기다렸지. 네가 경상도에서 석담이라는 이름으로 살다 오더니 이제는 내게도 부처가 되라는 말이냐.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명민한 젊은이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이끌지 않아도 때가 되면 문을 찾을 겁니다. 그러니 전하께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내 마음의 원수를 갚는데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빨리 왔으면 좋겠구나. 오라버니! 잔잔해 보이지만 속에서 끓고 있는 시대의 역동, 그 활발하고 힘찬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온다. 오라버니! 성금 오라버니! 정신 차려! 뭘 그리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야? 보라마나 어느 여인이겠지? 저 정신으로 어떻게 급제를 한 건지. 야, 무진! 너는 임금님의 호위무사라는 자가 아직도 그리 입을 제멋대로 놀리고 있냐? 에? 지금 두 분께서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겐가? 가온이 네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뭐? 오라버니! 아이고, 다 들어오고 계신가? 이 골짜기가 시끌시끌한 걸 보니 자네들 아주 여전하구만. 이보기들, 어명이네. 속히 궁으로 드시게나. 나는 오늘 비번이네만. 나 또한 그러하네. 무슨 일인가? 혹 어제 제출한 문서에 무슨 잘못이라도? 나는 모르는 일이네. 그저 선겸 자네와 무진이를 서둘러 입궁시키라는 전가를 받았을 뿐. 그 어명이니 빨리 움직이게. 물론 인혁 도련님도 함께인 거죠? 가온 낭자도 가야 되겠는데요. 은밀한 수사가 필요할 것도 같은데 미리 대기하는 게. 네. 아이가 하필 오늘 같은 날 어명인가. 네, 참. 아유, 어쩔 수 없지 뭐. 응? 주상전하의 명이시니 양보해 드릴 수밖에. 어허, 참, 스님. 제가 여기서 스님을 불경죄로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군왕은 스님의 벗이 아닙니다. 아이고, 제 저놈이 저 키. 언제부터 호위무사가 됐다고 저리 위험을 떠오는 거야. 자네들과는 다음 날을 기약해야겠군. 인혁이 자네 새로 들어온 책이나 넘겨주게. 가온이가 들고 갈 거야. 스님! 아직도 저를 부려먹으시려고요? 가온아, 너마저 그리 나오면 이 스승은 참으로 설 곳이 없어진다. 아, 설 곳이 없으면 스님께서 그냥 누우시면 되겠네. 우리는 지금의 조선을 이리 살고 있어. 재화와 물자의 흐름이 바뀌고 있고 실용과 기술이 지배하는 세상이 시작됐어. 그대의 영웅이 된 가온이가 의녀로, 담으로, 우리의 괴짜 스승 석담은 여전히 오리무중 비밀스런 매골승으로, 무진은 장영영의 무사로, 인혁과 나는 규장각의 척의 문신으로,
조선의 백성, 임금의 자식으로 살고 있어. 우리 모두의 꿈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오. 우리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어. 특집 만인의 꿈. 출연 가온, 조경아, 선겸, 교영재, 효원, 박선영, 무진, 홍진욱, 석담, 방성준, 임금, 고성일, 감사, 김용준, 부사, 김기철, 자문 한국국학진흥원 이상호, 음악 최혜인, 기술 이정면, 효과 고휘재, 극본 김순희, 전서현, 연출 강병규. 지금까지 안동 MBC 창사특집 라디오 드라마 만인의 꿈을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경상북도, 안동시, 한국국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